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한공무원학원 최우승입니다. 자, 계리직 설명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설명회를 진행할 텐데요. 좀 약간 그 개인적으로 계리직을 준비하셨던 분들이거나 한 번이라도 아니면 한 번도 안 하신 분들이 있을 텐데 그냥 한 번도 안 해봤다고 가정하고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순서는 먼저 저희 학원 교수진 소개와 그리고 이제 지한에듀에서 운영하고 있는 계리직이 무엇인가 그리고 안내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계리직이 하는 일이 뭔가 그걸 설명드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 학원에서 뭐 진행하는 연간 관리반이라고 하는 걸 소개드리면서 마치도록 할게요. 자, 먼저 저희 학원 교수진입니다. 자, 이제 컴퓨터 일반에는 박태준 선생님과 정인영 선생님이 계시고요. 그리고 한국사는 이렇게 세 명이 이쪽이 제가 한국사 강사입니다. 보통 이제 보통 김준호 선생님만 유명하죠, 계리직에서는. 그리고 우체국 금융 선생님은요, 새롭게 이제 다른 신입 준비이셔가지고요. 그 다른 학원에서 저희가 스카우트 하려고 지금 준비 중이라서 이렇게 여섯 명이 있다.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한 에듀에서 다른 여러 가지 계리직 학원들이 있죠. 저희 학원 장점을 좀 소개 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는 과목별 1대1 맞춤 상담이 가능하다. 맞춤 학습이 가능하다는 점을 말씀드릴게요. 근데 이런 게 가능한 게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최근에 한 3년 동안 무슨 병이 돌았죠? 코로나. 사실 저희도 수강생 오면 처음에 계리직 학생들이 한 60명, 70명씩 앉아 있었습니다. 그럼 사실 1대1 맞춤 관리가 불가능해요. 근데 2년 동안 학생이 이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현강생이. 온라인 학생들이 대부분 온라인으로 돌려가지고요. 현강생이 많지가 않습니다. 뭐 그 덕분에 강사는 조금 편하고 학생들도 현강에 오신 분들은 굉장히 이점이 있죠. 그 뭐야? 개인적으로 사실 계리직 공부 처음 하는데 외롭기도 하고 그리고 뭐 공부를 어떻게 진행해야 되고 내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런 거를 직접 강사한테 케어받을 수가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 제가 가장 크게 생각하는 장점입니다. 저희 학원에 여러분이 현강으로 들어온다면.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오프라인 온라인 양방의 학습 관리도 된다. 근데 만약에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오프라인이 가장 좋아요. 현강이. 왜냐하면 온라인으로 하잖아요. 아, 물론 뭐 본인이 공부를 열심히 하신 분들은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도대체 내가 어디까지 공부가 되어 있고 내가 궁금한 게 있는데 강사한테 질문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국사를 내가 하고 있긴 해. 근데 성적이 안 올라. 막 50점에서 멈춰 있습니다. 왜 안 올라요? 이거 직접적으로 이게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현강이 가장 좋긴 좋은데 그래도 저희 학원에서는 온라인으로도 어떻게든 다 저희가 관리를 해드린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매주 진행하는 빅모 의사 시스템이라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한국사 한정입니다. 보통 이런 시스템은 계리직 쪽에서는 뭐 별로 이렇게 운영하진 않은 시스템이에요. 다른 학원에서도. 보통 이제 행정직이나 기술직을 상대로 운영하는 경우도 많은데 계리직을 뭐 전담해서 운영하는 모의고사 시스템은 없습니다. 저희는 이걸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 컴퓨터 일반은 현재 이제 프로그램이 기획 중이고요. 한국사는 현재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이 빅모의고사를 통해서 자기의 수준이 어디 정도인지 그걸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1일 절대 학습량 관리 프로그램. 이거는 어떻게 해야 가능한 거죠? 오프라인 강의만 가능한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강사한테 개인적으로 케어받고 싶으신 분들은 이제 강사가 모집을 받습니다. 그럼 나는 이런 것까지 해주세요. 근데 뭐 약간 이런 거 싫어하는 사람도 있죠. 아, 나 공부하는데 간섭하지 마세요. 내가 뭐 3시간에도 5시간도 뭔 상관이야, 당신이. 나 내가 할 것만 할 거야. 하시는 분들은 필요가 없는데 자기 자신이 관리를 받고 싶다 하신 분들은 저희가 직접 학습 양까지 조절해드리면서 관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멘탈까지 관리하는 생활 민착 관리 프로그램. 이거는 사실 그게 있어요. 뭐 이게 사실 쉬운 건 아니잖아요. 저희 학원에서는 이제 우리 학원은 어떻게든 계리직 학생들을 잡아야 한다. 잡으려면 뭐가 필요하냐? 계리직의 특징이 뭐냐? 외롭다는 거예요. 외롭다는 거. 일단 대체로 이렇게 남성분들도 계신데 여성분들이 대부분에다가 그리고 이게 좀 약간 계리직은 나이대들이 좀 약간 있으신 상태로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뒤에 설명드릴 건데 계리직 평균 나이를 이게 20살 때 21살 때 오면요 이런 게 필요가 없어요. 멘탈 뭘 멘탈이야. 애들이랑 같이 자기들끼리 으쌰으쌰 하면서 학습하면서 공부하는 거지. 나이가 이제 20대 후반 넘어가면서 30쯤 넘어가도 친구들은 다 이제 없고 나 혼자 외롭게 공부하고 있는데 나를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남편은 맨날 닥달만 하고 나 혼자 힘들어 죽겠다
이러신 분들이 많아서 저희가 이런 것까지 챙겨드리는 서비스죠, 서비스. 이런 것까지 저희 학원에서 책임지고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면접 특강. 저기 여기 602, 여기 602호거든요? 602로 보시면 아주 사람들이 바글바글 합니다. 시끄러워요, 아주 그냥. 저희 학원에서는요, 그 면접까지 책임지고 있는데 또 저희 학원에서 면접이 유명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만큼 이제 온라인 수강생들이 강사랑 만나지도 않았다가 갑자기 우르르 몰려와서 막 60, 70명씩 강의들이 꽉 차가지고 면접까지 책임지고 있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오늘 참석하신 분들에게는 10% 할인을 해드리고요. 이따 이거는 저희 학원 부원장님께서 오셔가지고 가격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달달노트, 컴퓨터 일반과 한국사 드리고요. 스타벅스 쿠폰도 있으니까 꼭 한 잔씩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거죠. 그러면 게리직에서 하는 일은 뭐냐? 아, 물론 자기 보통 이런 분들이 많아요. 자기 지인 중에서 게리직 업무를 하고 계신 분들이 있어가지고 그거 듣고 나서 나도 해야겠다 하신 분들은 대충 알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걸 모르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게리직은 여러분 우체국 가보셨죠? 거기에 보이시는 분들이 게리직입니다. 다 우편 업무와 금융 업무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보통 여러분들은요, 우편 업무에 대해서는 보통 겁내지 않아 합니다. 아이, 까짓거 뭐 그냥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우편 접수 받고 슈퍼 배달하고 전산 입력하고 그러니까 행정 업무죠, 행정 업무. 우체국 행정 업무. 근데 문제는 이제 금융 업무죠, 금융 업무. 야, 이거 내 친구 은행 다니는 친구 있는데 이거 맨날 압박이 심해 가지고 뭐 보험 팔아라. 뭐 이거 가입해라. 상품 가입해라. 막 뭐 안 하면 진급도 안 시켜 주고 막. 게리직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근데요, 차이가 있죠. 게리직은 공무원이잖아요. 공무원의 최고 장점은 뭐예요? 실적에 알 바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내가 사기업에 다니면요. 사기업의 목적은 뭐죠? 사기업은 성장하지 않으면 망하는 겁니다. 성장을 해야만 해요. 근데 내 성장에 방해되는 직원들은 뭐를 합니까? 가차없이 내치죠. 막 이런 말 들어보셨죠, 막. 막 부장님인데 막 책상 빼가지고 복도에 나가지고 그 나가라는 소리지 뭐야 그게. 근데 우체국에서는 그럴 리가 없죠. 공무원인데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다만 압박이 있는 거는 현실이에요. 뭐 압박이 없는 게 어디 있어요. 이것도 회사인데 조직이고 다 여기 팀장님들이 있잖아요. 팀장 내 성과가 팀장 성과로 이어지는데 어떻게 내가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뭐 팀장님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무 일도 안 한다고. 적당히 있는데 일반 은행에 비할 바는 아닙니다. 그리고 불쩍 부담 가질 필요는 아니에요. 남들 다 하는 겁니다. 이거 걱정하지 마세요. 이거 우편 업무와 금융 업무가 크게 두 가지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게리직을 준비하는 이유. 뭐 여러분들이 뭐 알아서 오셨겠지만. 자, 첫 번째로는 다른 직렬에 비해서 준비기간이 짧다. 부급 공무원 중에서 준비기간이 가장 긴 게 그거죠. 일반적으로 행정직. 행정직이죠. 그래서 보통 행정직은 나이대들이 굉장히 어립니다. 저희 학원에 행정직 상담으로 오신 분들 있잖아요. 여러분들 같은 그 외모를 가지신 분들이 없어요. 굉장히 애때 보입니다. 20살. 막 고등학교 갓 졸업하고 와가지고 막 20살 때 오는 경우도 있고요.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군대 갔다 와가지고 24살? 막 저 대학 졸업하려고 하는데 미리 공무원 준비하려고요. 이러신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어쨌든 간에 게리직은 또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반대로 말하면 뭡니까? 내 경쟁 상대가 머리가 파릇파릇 돌아가는 20대 초반 친구들이 아닙니다. 다 거의 거기서 거기예요. 이미 공부를 한 지 10년 정도 지났고. 다시 도전하는 겁니다. 근데도 준비기간이 길지가 않아요. 경쟁이 행정직만큼 치열하지가 않기 때문이죠. 자, 그 다음 과목 수가 적다. 원래 과목은 3개였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죠? 한국사, 커밀, 우편 금융이 하나였죠. 근데 우편과 금융이 나눠져 있어서 지금 4개가 되는데 사실상 저는 이게 하나라고 봐요. 그러니까 원래 했던 거 분할한 거잖아. 뭐 이거 2개 늘어났다고 해서 과목이 2배로 늘어난 거 아니잖아요. 공부하는 시간의 총량은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그 안에서 과목만 나눠져가지고 그냥 세부적으로 구분해서 공부하시는 거면 되죠. 자, 일반적으로 우리 행정직 공부, 행정직렬이나 기술직렬 같은 경우는 5과목이죠. 그것에 비하면 굉장히 적은 과목이죠. 한 과목 차이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좀 이게 장점이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름에도 일반직 행정 공무원과 복지제도가 동일하다. 왜냐? 공무원이니까. 공무원은 다 똑같습니다. 국가의 법대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자, 그 다음. 뭐, 연령, 성별, 경력, 전공, 제한이 없다. 뭐, 일반, 이거는 뭐, 우리나라 공기업과 공무원의 특징이죠.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뭐, 재벌집 아들, 딸이거나, 우리 아버지가
장차관 부의직이야. 그러면 할 필요가 없죠. 자회사는 그건데. 근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생각해요. 자기가 현재 이제 다 회사를 다녀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아 회사 가면 진짜 짜증나죠. 진짜 마음에 안 드는 팀장, 부장, 반장합니다 여러분. 근데 공무원의 큰 장점이 뭐죠? 굳이 그런 사람들한테 아부를 할 필요가 없죠. 그리고 한번 들어가면 뭐를 합니까? 퇴직이 보장되죠. 그것도 뭐가 있어? 내가 애를 낳았습니다. 나중에 결혼해서 애를 낳았어요. 그 육아휴직 쓰는데 회사 들어가면 씁니까? 저희 얼마 전에 사촌 누나, 사촌 누님께서 나이가 좀 있으신 상태에서 애를 낳았어요. 육아휴직을 쓰고 싶어요. 농협 다닙니다, 농협. 농협 다니는데도 그 1년 쓰고 나서 2년 쓰려고 보고하려고 하니까 눈치를 주더래요. 네가 이렇게 빠지면 나머지 직원들이 뭐가 되냐. 이게 사기업의 현실이죠. 농협이 그 정도면 뭐 우리은행 뭐 그런 데 더 뭐 말할 것도 없겠죠. 근데 걔네 지금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직업이? 공무원이다, 공무원. 공무원은 그런 게 거의 없죠. 그냥 뭐 공무원은 그저 공무원의 가장 큰 장점이죠. 뭐 신경 안 쓸 것들. 그리고 개인 여가 시간을 보장하는 편리한 업무 환경을 제공한다. 제가 사실 말 좋게 이런 글을 써놨지만요. 이거는 사실 이 케바케입니다. 케바케. 좋은 팀장님을 만나면요. 일 잘하는 팀장님, 그리고 일을 빨리빨리 하는 팀장님, 거기다가 내 업무 부서가 쉬운 업무를 맡는 부서다. 그럼 빨리 퇴근하는 거죠, 그냥. 근데 내가 맡은 부서가 하필이면 좀 별로 좋지 않다. 그럼 2, 3년 동안 고생하면서 다른 데로 이게 전근을 가잖아요. 그때까지 뭐 기다려야 되는 게 현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계리직 하는 일이 뭐 무엇이 구체적으로 궁금합니다. 뭐 제가 설명드렸죠. 우편 파트 업무, 금융 파트 업무, 우편 금융 파트 업무 뭐 다 하고요. 보험 판매 실적 없나요?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사기업 은행에 비해서는 게임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게 장점이에요, 진짜로. 근무 환경은 어떤가요? 뭐 공무원이니까 공무원이나 똑같죠, 뭐. 다 연차 휴직 자유롭죠. 다 법에 보장되어 있는 거니까. 그 육아휴직 자유롭다. 가장 큰 장점이죠. 그 나이가 많은데 할 수 있을까요? 계리직 준비생은 평균 30대, 40대가 가장 많습니다. 계리직은 뭐 나이가 뭐 상관이 없죠. 그래서 이거 업무 환경이요. 제가 뭐 계리직에서 일해본 건 아니지만 저도 이제 학생들한테 들은 게 이제 있잖아요. 보통 행정직 공무원에 들어가면요. 보통 20대, 빠르면 여성분들은 20대 초반, 남자는 빠르면 20대 중반, 그리고 많게는 요즘에 이제 하도 취업이 안 되다 보니까 이제 30대 초반까지 이렇게 포진되어 있는데요. 이게 나이가 많은 상태에서 회사든 일반 공직이든 들어가게 되면요. 좀 약간 안 좋은 게 있어요. 좀 약간 이게 나이를 가지고 좀 우대하는지, 아니면 회사에서 오래 있던 일반 짬이라고 표현하죠. 짬? 그 짬이 오랜지 그거 가지고 좀 구분해가지고 뭐 호칭도 애매하고 막 이런 관계가 많습니다. 근데 계리직 같은 경우는 어때요? 이미 다 알고 들어왔고 나이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같이 동시에 들어오기 때문에 별로 그런 게 없죠. 저는 이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봐요. 계리직에 그런 거. 자, 계리직 필기 합격선입니다. 자, 2021년도, 2022년 두 개 갖고 왔는데요. 자, 여기 혹시 지방 분들 계신가요?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강원도. 다 서울 경기라고, 뭐 다 쑥스러워서 안 들으실 수 있는데 생각하는데. 다 서울 경기라고 생각하고 두 개 설명드릴게요. 68, 68점, 70점, 71점. 혹시 2021년 전에 시험이 2019년이었던 거 혹시 아세요? 계리직이요. 원래 2008, 2010, 2012, 2014, 2016, 2018 이렇게 보통 2년 단위로 뽑다가요. 2019년에 뒤통수를 때렸습니다. 갑자기 기습으로 시험을 내버렸단 말이죠. 그리고 2021년도에 또 냈어요. 2년 뒤니까. 2022년도에 기습으로 시험 냈습니다. 시험 공고 한 4개월 전? 시험 보기 4개월 전에 공고를 내려봅니다. 이게 계리직은 갈피를 잡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게 점수 볼게요. 여기 앞에 2019년은 제가 일부러 뺐습니다. 그거까지 쓰려다가. 2019년 평균이요. 다 50점대였어요. 40점까지 있습니다. 40점까지. 뭐 30점은 꽈라기니까 있을 수가 없고 50점, 40점.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문제가 혹시 공무원은요. 수능이랑 차이가 하나 있어요. 수능은요. 문제가 좀 지저분하잖아요. 그럼 국가에서 난리가 납니다. 왜냐면 관심도가 높기 때문에. 이게 첫 번째로요. 공무원 시험에서 가장 문제질이 좋게 출제되는 진결이 어딘 줄 알아요? 당연히 행정직이에요. 왜? 관심이 많으니까. 관심이 많은 진결은요. 이 국가에서도 그 시선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좋은 질의 문제를 출제할 수밖에 없죠. 근데 계리직은 좀 어떻죠?
대중들의 시선에서 좀 벗어나 있다는 게 좀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게리직에 들어가기만 하면 장점이죠. 대중들의 시선 안 받는 게 공무원은 최고입니다. 그냥 관심이 없어야 돼 나한테. 근데 대중들의 시선을 받으면 이게 좀 단점이 되는데 내가 처음에 입사할 때는 대중들의 시선을 받는 게 좋습니다. 왜? 대중들의 시선을 받는 직렬일수록 문제질이 좋기 때문이에요. 근데 게리직은 약간 시선에 벗어나 있다 그랬잖아요. 야, 문제요. 이거 뭐 컴퓨터 일반이고 한국사고 우편 금융이고요. 쓰레기 문제를 했어요. 쓰레기 문제.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학생들의 싸움이요. 내가 공부해서 내가 아는 걸 찍는 싸움이 아니라 그냥 1, 2, 3, 4 주사위 굴리는 싸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평균 50이 나오죠. 말도 안 되는 시험이었죠. 그래서요. 이때 게리직이 제가 뭐라 그랬어요. 주복을 원래 안 받았다 그랬잖아요. 주복을 받기 시작합니다. 이 시험 때문에. 야 이거 말이 되냐. 어떻게 국가의 공무원을 뽑는 시험인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받기 시작하면서 이 정신을 좀 차린 거죠. 2021년 돼가지고 오케이. 아 그럼 내가 그렇게까지는 내가 이상하게 안 낼게 하면서 좀 약간 정상적인 문제를 내기 시작한 게 2021년부터입니다. 그래서 2021년, 2022년 이 두 개의 연도를 통해서 아 게리직의 출제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도 저희가 예측해 볼 수가 있죠. 저는요 이 평균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거라고 봐요. 아마 서울이나 경기도 있으신 분들은요 여기 70, 71, 68, 68이잖아요. 그럼 자기가 보통 최저 70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물론 자기가 고향이 강원도나 저기 더 멀리 있으면 더 점수가 낮겠죠. 이렇게 뭐 제주도는 제외하고요. 뭐 강원도 62, 전라북도 61, 대구 63, 광주 62, 충청 65. 서울 경기는 안 그래요. 아무래도 젊은 사람들도 많고 경쟁률이 치열하잖아요. 그런 거는 뭐 어쩔 수 없습니다. 본인이 감내하셔야죠. 그 70점 정도를 맞으시는 거를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공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경쟁률입니다. 2014년부터 2022년까지 경쟁률인데요. 하,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이거? 142대 1? 야! 이거 220대 1? 77대 1. 갑자기 줄었다? 어, 또 늘어났죠? 줄었죠? 확 줄었죠? 이거 진짜 줄은 거는 사실 게리직이 인기가 떨어져서가 아니라 이거야말로 진짜 기습시험이었습니다. 갑자기 뒤통수를 친 거예요, 학생들한테. 갑자기 이러고 있다가 오, 아 이거 2023년쯤 시험에 나오겠는데 하는데 갑자기 4개월 전에 공고를 때려버렸습니다. 학생들이 당연히 준비를 할 수가 많이 없겠죠. 그래서 시험 줄어들 경쟁률은요 제가 볼 때 아마 최근 공무원 시장의 추세를 봤을 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50에서 70대 1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그냥 게리직 같은 경우는요. 근데 이게 일반 행정직이랑 기술직이랑 게리직의 차이가 있어요. 저는 여기 오신 분들은 열정이 있기 때문에 직접 이렇게 설명회까지 날씨도 안 좋은데 오셨을 거라 생각하지만 일반 행정직이나 기술직에서는요 허수라는 게 많지가 않아요. 게리직에 비해서. 그 무슨 말인지 아시나요? 그러니까 특히 행정직 같은 경우는요 내가 공부를 하지 않을 거 공부를 할 사람만 진짜로 지원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게리직은요 이런 경우가 많아요. 친구한테 들어보니까 게리직이라는 직업이 있고 오 괜찮다네? 한번 해볼까? 라고 해서 한국사 부석기 신석기까지 하다가 그만두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시험은 지원해놓고. 그러니까 경쟁률이 이렇게 말도 안 되게 나오는 거죠. 실질적인 경쟁률은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어느 직렬이냐 다 한 10대 1 정도로 생각합니다. 진짜 공부하는 사람과 싸운 거. 그리고 10대 1 안에서도요. 진짜 경쟁률은 끝까지 컴퓨터 일반 우체국 금융 한국사까지 완강해서 시험 보는 사람들은 제가 볼 때 3분의 1밖에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경쟁률이 그렇게 치열하다. 이거 보고 절대로 겁먹지 마세요. 실질적으로는 3대 1이다. 단 내가 끝까지 학업을 마친 전제 하에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저희 학원에서 진행하는 커리큘럼입니다. 뭐 이거는 막상 여러분이 이렇게 공부를 해봐야지 와닿으실 텐데요. 뭐 처음에 이론 강의 들어가고요. 이론에서는 기본하고 심화가 있죠. 제가 이제 한국사니까 뭐 이건 또 이따가 한국사 설명회 할 때 또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기출문제 풀이가 들어가고요. 예상문제 풀이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실전 이제 마지막으로 모의고사 시스템이라고 하죠. 저희 지한 게리직 모의고사가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실전적으로 내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종 정리까지 해드리는 이런 완벽한 시스템으로 저희 학원에서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게리직 연관반입니다. 연관관리반은요, 1년치 종합반이자 1년치 관리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하나의 혼합되어 있다. 보시면 이제 게리직 전용관 신설. 여러분들이 그냥 여러분은 2관으로만 오셔가지고요. 수업을 들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개인 사물함 지급되고요. 그리고 이게 큰 장점이죠. 저희는. 실강을, 그러니까 연관반에 가입하시잖아요. 그보다 실강 들으시려고 연관반에 가입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아, 내가 실강을 들으러 왔는데 아, 몸이 너무 안 좋아. 오늘 못 가, 도저히 못 가겠어. 아, 나 집에 일이 생겼어. 아, 내가 개인적으로 다른 학업에 병행하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못 와. 이러시는 분들한테도 인강을 다 무료로 제공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연간만에 등록하시면요. 그냥 실강과 인강을 다 제공하는 겁니다. 자기가 뭐 한 달 동안 못 나올 수 있다. 인강을 들으시면 되는 거죠. 그게 장점이다. 그리고 1대1 담임자의 관리. 제가 설명 들었죠. 이게 코로나 때문에 실제 구현이 가능한 거라고. 그리고 매주 모의고사 진행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특강을 요청하실 수가 있어요. 저희 학원에. 뭐냐면요. 사람마다 이런 게 있죠. 나는 선사시대는 진짜 잘해. 도대체 이승만, 박정희, 도대체 이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다. 특강을 요청하시는 거예요. 개별적으로. 그러면 그걸 특강을 저희가 진행해 드립니다. 완전 진짜 1대1 관리죠. 강의까지도. 자, 그리고 이 금액에 대한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요. 이따가 설명회가 끝나고 나서 저희 학원 부원장님께서 오셔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어서 이제 컴퓨터 일반 교수님께서 설명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저는 그 지안학원에서 이제 컴퓨터 일반을 강의하고 있는 박태순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어제 뭐부터는 날씨가 좀 좋았죠. 그제만 하더라도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이거 설명회가 제대로 진행될까 이런 걱정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날씨가 좋아서 정말 다행입니다. 자, 그럼 진행을 하겠습니다. 설명회 진행 순서는 앞에 하고 좀 겹치던데 채용 인원하고 그다음에 커트라인 이 부분 제가 간단하게 이제는 이유만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그다음에 컴퓨터 일반 이제 기출 분석인데 사실 여러분들이 그 설명회 오신 것은 이제 이런 부분이겠죠. 이런 부분 때문에 오신 거기 때문에 이건 제가 자세히 설명해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게리직 학교 커리큘럼이 있는데 이 커리큘럼은 사실 뭐 다른 학원들도 비슷해요. 뭐 게리직 하는 학원들도. 그래서 이거를 좀 자세히 설명해 드릴 거고 그 다음에 뭐 교육과정 그 다음에 연관관리반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채용인원을 보면은 사실 올해가 제일 많이 뽑았죠. 갑자기 이제 뽑은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채용 인원이 늘어나 보니까, 커트라인이 뭐 이렇게 좀 더 떨어져야 되는데, 커트라인이 더 올라갔거든요. 여러분들, 많이 뽑으면, 당연히 이제는 그만큼, 커트라인이 떨어져야 정상이지 않습니까? 근데 커트라인은 더,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학생들이 뭐 공부를 정말 그전보다 더 열심히 해서 올라갔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2021년하고 22년은 확연히 차이가 나요. 컴퓨터 일반 같은 경우. 물론 아까도 거기 그 황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2018, 19년 같은 경우는 21년까지죠. 컴퓨터 일반에서 절반 정도는 그냥 찍어야 되는 문제들이 많았었어요. 정말 이건 뭐 공부를 하나 안 하나 똑같다. 그런 문제들이 절반 정도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만 하더라도 2021년만 하더라도 컴퓨터 일반은 이제 꽈락만 넘겨도 다행이다 였었고, 꽈락 넘기면은 어차피 이제는 다른 과목들은 뭐 아무래도 이제 우금, 이제 우편금이라든가 이런 거는 암기로 하면 되는 거고, 이제 범위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지만 이제는 그 컴퓨터 일반 같은 경우는 사실 범위가 없어요. 그러니까 컴퓨터 관련 학과를 나와서 뭐 그냥 컴퓨터 학과 친구들이 이제 보는 과목들이지 않습니까? 그런 과목들이 다 들어가요. 또 어디서 또 많이 나오고 덜게 나오고 들쑥날쑥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거는 뭐 그 한 10과목 되는데 대학 과목으로 따지면은 엑셀 빼면은 9과목이에요. 그 대학 일반 학교에서 배우는 학과 과목이라면. 그러니까 그거를 뭐 단기간 내에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어렵죠. 그래서 다행인 거는 이제 2022년부터 이제 20문제에서 이게 18문제로 줄었잖아요. 이렇게. 네? 영어가 이제 일로 들어오고 우편하고 금융을 자르면서 20문제씩. 어차피 여러분들이 업무를 보는데, 많은 학생들이 그래요. 그 커뮤니티 사이트를 보면은, 뭐 컴퓨터 일반을 왜 했는지 모르겠다. 그런 어떤 그, 뭐 불만이라든가, 이런 어떤 것 때문에, 그 주최하는 책에서도, 사실 우편이나 금융 쪽 업무를 보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럼 그 업무에 관련된 거를
처음으로 보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2022년부터는 바뀌었어요. 이렇게 우편 금융이 20문제씩, 그 다음에 컴퓨터 일반이 20문제에서 18문제로. 예. 그러면서 특이한 게 뭐였냐면, 마침 영어가 이제 두 문제 있죠, 영어가. 영어 두 문제. 이 18문제에서 이게 빠졌어요. 프레임 언어로는 일단은.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공부하다가 프레임 언어로는 마지막에 하셔도 돼요. 마지막에. 아니, 왜냐면은 이게 입시 같은 경우는 뭐 국어라면 뭐 국어 파트별로 있을 거 아니에요. 파트별로 몇 문제가 딱딱 다 나오잖아요. 이렇게. 딱딱 다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이게 컴퓨터 일반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없어요. 어떤 때는 뭐 컴퓨터 구조 많이 나왔다가, 어떤 때는 또 뭐 데이터베이스 많이 나왔다가, 정해지지 않거든요. 그런데 사실 정말 그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안 되는 게 이 프레임 언어론이에요. 정말로. 이거는 랭귀지인데 개발을 하는 사람들한테나 필요한 거지, 일반 컴퓨터 학과를 나와서도 개발자로 가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 프레임 언어론 C 언어인데, C 언어나 자바 이런 문제 나오는데, 이 문제가 일단은 빠졌어요. 예. 빠졌기 때문에 9과목, 엑셀까지 포함 10과목인데, 요거는 나중에 이제는 맨 마지막에 시간이 돼서 공부해도 되지 않을까. 왜냐면은 어차피 과락은 그렇고 컴퓨터 일반을 제가 보기에는 70점 목표로 하면 50점이나 60점 맞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게 100점 목표로 할 필요가 없어. 커트라인이 지금 뭐 뒤에서 보겠지만 70점대, 65점에서 70점대거든요. 그렇게 커트라인을 넘기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2차 면접인데, 면접은 필기 점수를 안 봐요. 면접 점수가 동일했었을 때는 뭐 그때 이제 필기 점수에서 자르는 거지, 면접을 또 잘 보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커트라인이 걸려도. 그런 거기 때문에 컴퓨터 일반은 이 정도로 점수를 목표로 하고 이 정도로 맞겠다. 이거 더 맞으면 좋겠죠. 근데 2022년에는 이게 충분히 맞을 수 있었어요. 공부를 정상적으로 했다라면 70점 이상을. 새로운 문제가 딱 하나 있었어요. 딱 하나. 딱 한 문제 빼고는, 한 문제는 지금 찍었어야 돼. 그 빼고는 책에 다 있고 이미 전산직이나 게리직 기출문제에 나왔던 문제들이었었어요. 예. 물론 아유 어떻게 그걸 다 맞춥니까? 문제가 나갔다라고 다 맞추기가 어려운 게 뭐냐면, 그 똑같이도 안 나오지만, 이 게리직 문제가 왜 어렵냐면요. 보통 9급이면 정의를 물어봐요. 정의. 그 개념에 대한 정의. 그 다음에 종류를 물어봐요. 이렇게 시험 문제를 내요. 국가직이나 지방직, 전산직 문제를 보면 이런 걸 내요. 정의나 종류. 이렇게. 네. 7급이 들어가면은 특징을 물어보거든. 7급은. 특징. 그런데 이 9급 시험이 이런 걸 위주로 뭐 정의 종류는 당연히 알고 있고, 특징을 물어보는데 특징을 딱 1, 2, 3, 4에서 고르면 좋잖아요. 1, 3, 4 있지 않아요. 기억력은 디글리얼 미운 표 배워놓고 올바른 거 개수를 물어봐요. 이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시험 문제 중에서. 이거는 이런 식으로 특징을 내는 거는 7급 형태가 이렇게 내요. 7급 문제가. 9급은 딱 이렇게 내고, 이건 패턴이 정해져 있더라고. 뭐 제가 그들의 매뉴얼을 보진 않았지만 국가직, 지방, 전산직은 매뉴얼이 그렇게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똑같은 내용을 이렇게 내더라고. 그래 지금. 그래서 사실 기출문제에 다 나왔었는데 내용만 본다라면은, 근데 그거를 완벽하게 이해를 못했으면 이게 두 개가 맞는 건지 세 개가 맞는 건지 이게 헷갈리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커트라인이 70점대가 되지 않았나. 제가 보면은 이 컴퓨터 일반도 제가 이제 강의를 해보면 이제 계직 친구들이 이제 네 과목이라고 해서 이게 보면은 뭐 심도 있게 공부를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어떤가 숨은 고수들이 몇 명 꼭 있어 보면은. 예. 아, 그래서 이제 이상하게 저런 것까지 맞추나? 정도로 맞추더라고. 예. 근데 그런 친구들은 조금 드문 케이스죠. 찍기 달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도 그 1등한 친구가 여기서 나왔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모사를 내보잖아요. 아, 저걸 맞춘단 말이야? 저도 이제는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문제를 맞춰서. 내보면은,
저거 어떻게 맞췄지? 근데 잘 찍더라고, 이렇게. 예, 그래서 나중에 제가 이제 커리큘럼도 말씀드리겠지만, 마지막에는 동영무사풀이 이런 거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거는 우리가 이제 찍기 연습을 하게 되는 거예요. 찍기 연습을. 예, 그래서, 지금 육보집 인원이 이렇게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한 350명 정도가 평균이었었던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궁금해할 게, 여기서 2022년 빼고는 이렇게 쫙 다 뽑았잖아요. 그럼 내년에 이제는 뭐 뽑느냐? 지금까지 통계로 본다라면은 안 뽑을 확률이 높아요. 통계로 보면. 이게 연달아 두 번 뽑았던 게 이게 두 번째예요, 이게. 그전에는 없었어요. 그전에는 매년 경년으로. 2008년부터 봤거든요. 2008년, 2010년, 12년 이런 식으로 봤었어요. 근데 이제는 이게 18년 들어오더니 이게 19년 들어, 이렇게. 이때만. 저 이때만 그런 줄 알았어. 그랬더니 이때 안 뽑더니 또 이렇게 이것도 진짜 바로 난 거 얼마 안 나서 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준비하는 인원도 좀 적었고 그 다음에 또 많이 뽑았고 이게 보세요 인원이 이렇게 뽑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예, 커트라인이 뭐 떨어져야 되는데 많이 떨어져 출연 인원이 적으면 채용 인원이 증가하고 예, 많이 몰리지 않으면 커트라인이 떨어져야 정상인데 커트라인이 이렇게 올라갔죠. 그쵸? 커트라인이. 아까 좀 올라갔는데, 올라간 이유는, 정말 이게, 계리직 문제 사상, 처음으로 제대로 된 문제를 냈어요. 하도 여러분들이 막 이렇게 민원 넣잖아요. 그죠? 문제를 왜 그렇게 만드냐. 응? 그렇게 민원을 넣으니까, 그렇게 안 해도, 지금 70점 넘기기가 힘들잖아요. 그죠? 응? 그렇게 냈는데도.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단답형 문제가 없어요. 계리직 문제는. 뭐 이렇게 맨날 뭐 고르는 몇 개를 뭐 이렇게 찾으라는 문제가 많으니까 이건 내가 두 개는 분명 맞는 것 같은데 두세 개가 반드시 아리까리하게 되죠. 혼동되게 되죠. 그럼 이게 내가 세 개를 찍어야 되는지 네 개가 맞다라고 찍어야 되는지 이게 헷갈린단 말이죠. 네. 그래서 컴퓨터 일반 문제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니라 유형이 이렇게 찍기를 어렵게 좀 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커트라인이 기출문제 냈지만 커트라인이 올라가는 이런 현상이 생긴 거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올해죠. 올해 이제 문제처럼 내는 게 맞는 거고 그렇게 갈 것 같아요. 예. 네. 그러면은 여러분들도 불만이 없잖아요. 뭐 문제 패턴은 어차피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의나 특징이 아니라 뭐 이렇게 고르는 문제가 대부분이었던 거고 그거는 뭐 우리가 익히 다 알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는 그 기출문제 유형에서 나왔던 거고요. 내용 내에서 전산직도 한두 문제는 그 범위에 벗어난 문제를 내요. 일부러 찍으라고. 근데 그걸 맞힐 필요가 없어요. 전산직은 한 80점에서 85점 이 정도 되거든요. 커트라인이. 걔들은 이제 또 공통과목 뭐 고어 항사도 해야 되잖아요. 공부할 내용이 좀 많기 때문에. 그래야 되는데, 커트라인 이제는 이런 식으로 이 정도로 형성이 되니까, 예, 컴퓨터 일반을 누구든 100점 목표로는 사람은 없어요. 그걸 뭐 다 맞춰요. 커트라인 이 정도 되는 거니까. 그러면은, 커트라인의 권리는 70점을 목표로 하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56점 맞을 거 아니에요. 예. 예. 이렇게 전략을 짜서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고, 뭐, 물론 뭐, 그렇게 제가 이제 또 강의를 또 하겠죠. 예, 여러분들한테 또 관리를 또 이렇게 해드릴 거니까, 개인적으로 또 이제는 뭐, 궁금한 거 있으시면 또 물어보시면 돼요. 예, 출제 분석인데, 그 기출문제를 보면은 지금 계리직 문제도 보면은 전산적으로 비슷해요. 분포로 보면은 컴퓨터 구조가 제일 많아요. 컴퓨터 구조가. 이게 하드웨어거든요. 하드웨어. 그러니까 사람으로 따지면 우리가 이렇게 머리, 발, 뭐 이러는 걸 말하는 거죠. 응? 그 다음에 얘가 제일 많은 게 뭐 이게 직립보 영어는 동물들이 많이 없잖아요. 우리 인간 빼고는. 그죠? 그런 걸 두고 이제 우리가 구분하지 않습니까? 하드웨어를 가지고. 그래서 하드웨어가 이제 기본이 되죠. 컴퓨터가 나왔을 때도 하드웨어가 먼저 나와서 이 순서대로 나왔다 보시면 돼요. 컴퓨터 발전을 보면은 우리가 사람을 연구할 때도 일단 신체를 먼저 알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다음에 뭐 정신이 어떻든 이런 걸 연구해야 되는 거지. 내가 하드웨어를 모르는데 이 정신이 뇌니 이런 걸 연구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컴퓨터 구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기본이 되는 거니까. 그리고 또 제일 어려워해요. 요 과목이. 그래서 거의 수업을 제가 이제 두세 달 하는데 절반 정도를 여기서 다 소비를 해요. 왜냐면 이걸 모르면 이게 운영체제인데 이거를 알기가 어려워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과학자인데 뇌과학자야. 이 신체를 모르는데 뇌에서 모든 신호를 보내고 관리를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신체 구조를 모르는데 뇌만 연구한다라고 해서 내가 제대로 된 연구를 할 수는 없겠죠. 그죠?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하드웨어를 모르면 운영체제도 몰라요. 사람은 따지면 이게 뇌거든, 뇌. 네, 이게 뇌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 두 개를 제대로 하게 되면은 거의 절반 가까이 돼요. 이렇게 되면은. 네, 40% 정도가 되지 않습니까? 36%? 35%? 이렇게 되는 거니까 많게는 이제는 절반 정도가 여기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서 틀리면 안 돼요. 여기서는 새로운 문제라는 게 없어요. 컴퓨터 구조 하드웨어는 새로운 문제라는 게 없어. 새로운 문제가 어디서 나오냐면 이런 데서 나와요. 특히 이런 과목에서. 이 과목은 사실 이거 전산직이 7급 과목이거든요. 예. 네. 여기서 그냥 툭 내버리면은 그런 거 못 맞춰요. 그런 거는. 7급 깊게 내는데 그걸 어떻게 맞춰요, 그걸. 이런 것까지 다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예? 네? 이렇게 공부한다는 건 또 말이 안 되는 거고. 응? 그래서 이 두 개는 완벽하게 알아야 된다. 예. 네. 그 제가 진도도 뭐 천천히 나가요. 그거 알면 여기를 넘기잖아요. 3주 정도면 끝나거든요. 3주나 4주. 이거 여기까지 견디면 그 다음부터는 잘 견뎌요. 보통 여러분들이 여기서 좀 많이 헤매죠. 그리고 또 여기서 야 컴퓨터 일반이 어렵다라는 얘기는 들었는데 이 정도인 줄은 몰랐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저는 그거를 부정하고 싶어요. 왜냐면은 저는 공부를 하려고 온 거잖아요. 공무원이 되려고 온 거잖아요. 그러면은 어차피 누군가는 이렇게 이걸 견뎌서 공무원이 됐잖아요. 그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아니, 쟤도 하는데, 합격서 읽어볼 거 아니에요. 아니, 쟤도 하는데 내가 왜 못해? 저는 그런 생각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자로 하면 의지가 되겠죠, 의지. 응? 네. 의지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출문제는 이미 다 나왔잖아요. 그것만 하면 돼. 그 이상 할 필요도 없어요. 그 한 4,500페이지 되는 기출문제에 있는 내용을 내가 다 이해했어. 에? 그러면 되거든요. 그거 하면은 돼요. 코트라인이 10초밖에 안 되는데 뭘 에? 거기에 있는 거 다 나오는데 한 문제 빼고 다 나왔단 말이에요. 작년과 올해 같은 경우. 그럼 왜 쟤도 하는데 내가 왜 못해? 이런 생각을 갖고 하시면 할 수 있다. 그러면 물론 사람이니까 포기하고도 쉽고 뭐 이렇게 들죠. 에?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반복을 계속 하다 보면은 사람의 뇌는 숙달되잖아요. 우리가 뭐 이렇게 10년 넘게 한 사람들을 장인 뭐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장인이라고 이렇게 불리우냐면 이렇게 반복을 했기 때문에 가능해진 거죠. 계속 반복. 그러면은 내가 이 내용을 이해할 때까지 어차피 뭐 수업도 듣고 오프라인 수업도 듣고 그다음 동영상으로 계속 들을 거 아니에요. 또 우리가 좋은 게 저희는 오프라인으로 같이 오니까 여러분들이 또 질문할 수 있잖아요. 수업 끝나고 질문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풀고 계속 반복하다 보면은 이게 모를 수가 없어요. 누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공부는 이렇게 증가되지 않아요. 성적은 절대. 이런 그래프는 없어요. 성적 그래프가. 성적 그래프가 이렇게 증가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여기 보면은 여기 침체기가 있잖아요. 침체기가. 정체기가 있죠. 정체기가. 정책이 있는데 이때 많이 포기를 한다고. 이때 이걸 극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걸 극복하면 여러분들이 합격할 수 있는데 이걸 극복을 못한 학생들이 떨어지는 시험 공부를 제대로 안고 아까 했지만은 들러리를 서는 거죠. 아까 뭐 그 38대 1 어떤 때는 200몇 대도 뭐 145대 인가 이렇게 썼잖아요. 예, 네, 거기 그냥 참가하는 데 의의를 두는 거예요. 응? 이게 뭐 올림픽도 아니고 참가하는 데 의의를 두면 안 되겠죠. 그죠? 그러면 답은 나왔어요, 여러분들. 답은. 예. 네, 아, 기출문제 반복하면 되는구나. 그다음에 의지가 중요하구나. 이런 정체기가 있을 때 이걸 여러분들이 잘 극복하면 되는 거예요. 예. 네. 그러니까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제 혼자 공부하고 이러면 뭐 혼자 공부는 되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오실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혼자 동영상 보고 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이제 그게 안 되니까 이제 아까 앞에서도 이제는 말씀하신 것처럼 일대일 관리를 여러분들한테 해 드린다는 거죠. 학원에서. 그래서 그렇게 이제는 하시면 되겠고, 일단 과목 설명은 그때가 서니까, 나중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게 뭐 데이터베이스 이렇게 쭉 해봤자, 뭐 내용 설명해봤자, 뭔 의미가 있겠어요, 여기서. 그래서 과목이 열 과목이라는 거. 예, 일단 내용 많다는 거. 근데 겁먹지 말라는 거.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민원을 잘 올려가지고 일단 기출문제 내에서 나오니까 일단 그것만으로도 안도감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공부 시커 했는데 난 정말로 막 기출문제 달달 암기 다 이해했는데 이거 안 나오면 거기서 안 나오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 찍기 달인이나 학교 가는 거지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게 낼 필요가 없는데 그렇게 기출문제 내도 문제는 어차피 국어처럼 안 내, 국어처럼 안 내, 7급처럼 내잖아 문제를 이렇게 난이도를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거의 변별로 생긴단 말이에요. 예.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계속 반복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나머지 과목들은 일단 이 두 과목을 잘 견디셔야 돼. 예. 네, 그럼 나머지들은 잘 따라오시더라고요. 왜 쉬워요. 여러분들이 여기 이해했으면 여기 암기하면 돼 그냥. 툭툭툭 암기하면 되는 거거든. 근데 이거는 암기해서 안 돼요. 이거 암기가 안 돼 이거는. 네, 이건 암기 안 되는 과목이에요. 그 진짜로 내가 다 알아야 돼 이렇게. 다 이해를 해야 돼요. 예. 네. 하드웨어에서 다 이해하고 OS에서 다 이해를 해야 돼. 근데 여기는 그냥 내용을 두루뭉실히 알고 그냥 암기해버리면 답을 맞출 수 있어. 이런 애들은. 근데 이런 애들은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한 과목이라고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게 프레임 언어로 했던 게 이거예요. 시언어. 한 문제 꼭 나왔었어요. 2021년까지,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근데 올해 어떤 건 안 나왔어요. 그리고 제가 보기엔 이거 필요 없어. 물론 다른 과목도 여러분들한테는 근무원대는 뭐 필요 없는 과목들이겠지만 뭐 시험이 원래 그런 거죠. 어차피 경쟁률이 많고 지원자가 많으면 시험이라는 건 여러분들 실력을 테스트하는 게 아니에요. 떨어뜨리려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실력을 검증하고 이런 게 아니라고. 떨어뜨리는 시험이기 때문에 시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내용을 얼만큼 이제 알고 이러면 찍기 연습을 하죠. 찍기 연습. 예, 그래서 계속 이제 문제를 풀어보면 찍기 연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차피 시험장 가도 찍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과목은 제가 이제 동영상으로 제공을 해드리겠지만 어떤 작년 올해 문제만 친다라면 안 나왔어요. 그래서 글쎄요 뭐 내년에 또 나올 수도 있겠죠. 네? 내후년이나. 근데 확률적으로 보면은 좀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되게 위험한 얘기죠. 위험한 얘기인데 나올지 안 나올지 내가 어떻게 알아? 이게 확률적으로 얘기 말씀드린 거고 그렇게 과감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커트라인이 70점대지 않습니까? 서울이 남은 지방은 막 65점대 이러니까 뭐 그거 하나 틀린다라고 해서 뭐 근데 공부할 약이 대처 되게 많아요. 프레임 언어론 이 여기가 그 쉽지가 않아요. 네, 일반 전산 전공원 친구들도 저 언어를 이해 못해서 뭐 전과하고 막 이러거든요. 네? 그런 거니까 네, 그때 가서 이제 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올해로 따진다면은 그렇다는 얘기죠. 자, 이제는 뭐 1년 컬인데요. 7월 달, 뭐 지금 7월인데, 7월 달에는 한국사부터 시작을 해요. 한국사. 그래서 한국사 시작을 하고, 저는 이제 컴퓨터 일반은 9월 달부터. 네. 9월 달부터, 9월 되면 뭐 국가직, 지방직 문제, 계리직 문제, 뭐 경찰청 이런 문제들이 다 끝나거든요. 그런 시험들이. 그래서 이제는 보통 학원들이 공통 과목은 7월 달에 하고, 그 다음에 이제는, 공통 과목, 네, 여러분들, 한국사 들어가잖아요. 한국사는 공부하셔야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9월 달부터 이제는 컴퓨터일반을 강의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보통 이게 두 달 내에 끝내는데, 컴퓨터일반이 4시간씩 하루에 3번이니까 3일을 수업하게 돼요. 그래서 이게 내용이 이제 많다, 이제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602호는 여러분들 준용 자습실도 되고 다 할 거니까, 남아서 공부를 하시고 그런 다음에 모르는 것을 물어보세요. 저한테 컴퓨터 일반은 물어봐도 되고 물어봐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이제는 우리 일대일 학습 뭐 게시판이 잘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뭐 저한테 직접 하기 그러면은 일대일 그 학습 게시판에 올려서 뭐 캡처해서 올리든 내가 써서 올리든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는 뭐 항상 마찬가지로 여기 항상 상주에 계시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게 제일 좋아. 모르는 거 물어보아서 해결해야죠. 그래서 어떻거나 항사는 7월부터 예, 컴퓨터 일반은 이제는 9월부터 진행을 하죠. 예, 그래서 아니 내년에 그러면 뭐 시험이 없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차피 그러면은 다시 1년 연장해드려요. 예, 여러분들 연관반을 이렇게 등록하시게 되면 시험이 없는데 또 돈 내라고 하면 나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내년에 시험이 있을 수도 있는 거니까 이제 이런 커리로 하고 또 있으면 어떨 거예요. 또 그럼 뭐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죠? 이따라 가장하게 하고 아 그럼 없다 그러면 또 다시 1년 더 수업을 들을 수 있게끔 해드리는 거니까 그런 건 뭐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어쨌거나 이제 이론반이 중요한데 그러니까 한국사든 뭐든 다 이론이 중요해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어차피 이 뇌가
이게 다 신체를 다 이렇게 좌우하고 뭐 조정하지 않습니까? 사실 공부를 좋아하는 사람이 많지는 않죠. 저도 물론 뭐 좋아하진 않죠. 근데 이게 딱 어느 순간이 있어요. 아까 이런 제가 계단 그래프 설명해 드렸잖아요. 예? 딱 치고 올라갈 때, 이 치고 올라가면은 희열이 느껴져요. 공부에 대한 희열. 어? 그 자신감이 생기고. 예, 그러게 되면은 공부에 속도가 붙어요. 근데 그게 한두 달에는 안 돼요. 최소한 이제는 3, 4개월은 지나야 되는 거지. 처음이 힘들죠, 다. 근데 3, 4개월만 지나면 그때 되면은 아, 뭐 알 것 같아. 이제 이론도 한번 돌고 여기 기출반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끝날 때쯤이라든가 좀 공부를 좀 야무지게 하면 3개월 차 정도 되면은 한 바퀴를 도니까 기출 문제를 풀어 보잖아요, 같이. 그러면서 이제는 몰랐던 것도 알게 되고 이제 이러면 예, 어떤 희열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러면 속도가 이렇게 공부에 속도가 붙어요. 예. 그래서 한두 달이 어떠거나 이때가 제일 중요해요. 이때 한두 달이 이제 이 기본 개념 잡는 때가 사실 뭐 이게 재미가 없을 수도 있죠. 그런데 이 뇌라는 게 웃긴 게 뭐냐면 누가 똑같은 사물을 보더라도 얘는 이쁘다. 뭐 너, 이게 뭐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 차이가 뇌에서 다 시키는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는데 제일 즐거울 수는 없지만 아 재밌다. 재미없지만 여러분들 이런 말 있잖아요. 어?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라 웃기 때문에 웃어서 행복하다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거 딱 그 말에 맞는 말이에요. 그 말이. 예. 네. 이거 재밌어서 하는 거 아니야. 공부가 재밌어서 하는 거 아니야. 예. 네. 그래서 내가 이제는 재밌다라고 생각하고 공부를 하는 게 진짜 공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 거지. 이거는 아 어렵다. 이걸 내가 해야 되나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되면 이 두 달을 못 견뎌요, 여러분들이. 아까지만은 뭐 그게 한국사든 그게 이제는 컴퓨터 반이든 간에 기본 이론반이 이제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들. 예. 그때는 저하고도 상담을 좀 많이 하시고 하셔야 돼요. 예? 일단 공부를 해서 그리고 공무원이 되려고 왔잖아요. 계리직이나 전산직 뭐 똑같아요, 여러분들. 한 10년 됐나? 네, 바뀌었어, 이게. 그전에는 뭐 이제 계리원이라서 뭐 별정직 이랬잖아요. 별정직 없지 않습니까? 똑같은 혜택이야, 똑같은 혜택. 구급공무원이니까 똑같이. 예. 뇌과목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잘 견디게 제가 이제는 도와드릴 테니까, 예. 저랑 같이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에이, 뭐, 기출문제 하고, 이제 또 여성문제, 이거 다 찍기 연습이에요, 이거. 거의 기출문제 수준의 문제예요. 문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 그게 어떤 과목이든 간에 3천 문제를 안 넘기는 게 좋아요. 3천 문제 정도를. 반복해서 풀어봐야 되니까. 반복해서. 기출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두세 번 아니고 서너 번은 계속해서 그냥 암기해버려야 돼. 그리고 아까 1대1 그 관리 시스템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기출문제인데 랜덤하게 풀어볼 수 있어. 왜냐면 내가 서너 번 풀다 보면은 이게 답이 보여요, 그냥. 1번 문제는 항상 1번 문제잖아요. 그러면 이게 문제 보면 답이 보여버리니까 이렇게 반복해 풀어본다는 의미가 없어. 그런데 이거 1대1 관리 시스템에 들어가 보시면은 랜덤하게 볼 수 있어요, 문제를. 예, 똑같은 문제인데도. 그렇게 이제는 만들어 놨으니까 여러분들 이제 랜덤하게 해서 계속 풀어보시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뭐 예상 문제 풀이 동영 있는데, 예, 계속 문제 풀어보는 거죠. 찍기 연습하는 거죠. 여기는 이제 단원별. 이 기출문제 단원별로 되어 있고, 이 단원별로 되어 있고. 근데 현 문제는 단원별로 나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앞에서 이제는 그 이 순서가 책 순서인데, 이 순서 책 순서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이 순서도 나오지 않아요, 현 문제가. 예. 그러면은 이제 랜덤하게 또 풀어봐야겠죠. 그래서 이런 과정을 이제는 뭐, 이렇게 하면은 뭐 내년에 보통 5월 달에 시험이 있단 말이에요, 5월 달에. 이렇게 해서 내년 있으면 시험 보면 되는 거고, 아니면은 이제는 다시 또 이제는 1년 더 해서 이제는 준비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뭐 내용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응? 지금 이게 그 1년 컬이지만 사실 이제는 뭐 내용은 상당히 많은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반복 학습하는 게 이제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자, 이제 1년 커리를 말씀드렸고, 세부적인 거는 중복되는 건데, 뭐, 기본 심화가 이제 이런 수업이 되겠죠. 이론을 이렇게 반복이 서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제일 중요해요. 항상 여러분들. 그 새로운 단어라든가 이런 나오면은 당연히 거부감 느껴지고 잘 모르죠. 그 새로운 단어를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새로운 환경도 싫은데. 그러면은 반복하다 보면 이해가 되는 거죠. 반복하다 보면.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부하는 거를 이게 사실 재미없는데, 아, 재밌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하시면은, 반복을 하더라도 좀 더 재밌게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뭐 여기 사실 이게 또 기초용어도 들어가고 뭐 상용한자도 들어가긴 해요. 그래서 뭐 이것도 다 특강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제공해 드리죠. 자, 이제 커리큘럼은 뭐 이렇게 이론 반복되고 또 기출문제도 이제는 진행이 되고 뭐 동영모사 풀이하고 또 이제는 실전모의고사, 면접특강 이런 식으로 이제는 진행이 돼요. 지금 이 과정이 계속 1년 동안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뭐 연간반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면접 이런 거 다 무료로 다 들을 수 있어요. 무료로. 면접도 중요해요, 여러분들. 가끔 가다 면접 제가 그 학생은 면접을 한 번인가 두 번 떨어져서 마지막에 붙은 친구 하나 있었어요. 진짜 공부는 잘하더라고. 면접도 되게 중요해. 면접도 떨어지면 이게 다시 준비하기가 그나마 이제 붙었을 게 망정이지. 면접도 떨어지면 멘붕 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면접도 철저히 준비하셔야 돼요. 네, 이렇게 해서 연간반까지 이렇게 봤고요. 연간반까지는 뭐 이거는 그 선생님이 또 이제는 마지막에 본영님 와서 이제 얘기를 할 거니까. 네, 그래서 뭐 제가 그 컴퓨터반에 대해서는 수업 시간에 어차피 자세히 할 거니까 내용적인 거는. 그래서 전반적인 뭐 커트라인이라든가 뭐 채용인원 그다음에 1년 커리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 혹시 질문 있으면 질문 받을게요. 질문이 분명 있을 텐데. 괜찮아요? 질문.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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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제가 그 말씀 안 드렸는데, 이론도 하고요. 제가 기본 강의를 따로 또 찍을 거예요. 기본 강의. 기본 강의도 여러분들 듣게 해줄 거예요. 왜냐면은, 컴퓨터반을, 물론 이제는 뭐 저는 하도 오래 강의를 하다 보니까, 이 정도 하면은 알아듣겠지, 그런데 대부분 아니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기본 강의를 지금 준비 중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중간중간에, 수업 중간중간에 이제는 기본 강의를 또 이렇게 해서 제공을 해드릴 거예요. 기본 강의. 아주 기초적인 강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 질문이 없으면, 저는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지한 공무원학원 한국사 강사 최우승입니다. 자, 한국사 설명에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뭐, 이거는 아까 제가 그 설명을 다 드렸었는데요. 2년에 한 번씩 기존에 채용됐었다가, 지금 현재는, 이러한 추세들을 채용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 기습 채용할 수가 또 없습니다. 갑자기 4개월 전에 공고 때려가지고, 야, 너네 4개월 뒤에 시험 봐라. 이러고 합격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뭐, 천재를 제외하면 아무도 없겠죠? 뭐 불규칙한 채용을 한다. 그 대비를 어떻게 해야 하느냐? 아, 미리 공부해야겠죠? 미리 공부를 해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 제가 좀 설명을 좀 이렇게 드릴게요. 미리 공부하는 게 대체 뭔지에 대해서. 자, 현실적으로 우리가 시험관으로 갖고 있는 게 컴퓨터 일반, 한국사, 그리고 우체국이랑 금융은 제가 세트를 엮을게요. 우금이 같이 세 개가 있다고 해봐요. 이 세 과목 중에서 가장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공부하기에? 컴퓨터 일반이 가장 어렵습니다. 두 번째로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한국사예요. 세 번째로 어려운 게 뭔지 알아요? 우금이에요. 제가 이걸 예시로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한테 누가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현재 이 경제, 이 대한민국 21세기의 경제 상황의 극복 방안으로서 19세기 사회주의 유입과 관련돼서 설명하시오. 설명할 사람 있네? 나도 당황할 것 같은데?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해를 근본으로 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개념 자체가 지금 아직 정립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 질문을 들으면 진짜 어려운 거예요. 이게 어려운 게 컴퓨터 일반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드는 겁니다, 제가. 이런 어려운 게 어떻게 어려운 건지 그게. 컴퓨터 일반은요, 문제를 봤을 때요, 공부를 한다라고 절대 합격할 수가 없습니다. 이 뭔가 이 개념을 잡기가 막 처음부터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막 컴퓨터 막 소름 끼칩니다. 컴퓨터만 봐도 막 어려워가지고 막. 그걸 극복해 내셔야 되는 게 컴퓨터 일반이에요. 그만 한국사는 뭐냐? 아, 우금부터 제가 설명드릴게요. 우금은 뭐냐? 자.
종작구와 강남구와 용산구의 인구입니다. 아, 이거 가짜예요. 저도 몰라요. 몇 명인지 정확히. 예를 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어렵습니까, 이게? 이런 걸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아니, 용산구의 인구가 28만 3823명 있는데 뭐가 어려워, 이게. 근데 이거를 문제로 냈을 때는 어떨 것 같아요? 자, 문제 18번. 다음, 용산구의 인구에 대해서 적절한 것을 옳음으로 고르시오. 1번. 28만 3823명. 2번. 28만 3824명. 문제 풀면, 문제 풀 때는 골치 아픕니다. 이게 우금이에요. 우금은요, 공부하기 진짜 쉬워요. 진짜, 근데 우금의 단점을 설명드릴게요, 우금의. 우금의 단점은 뭐냐? 공부하기 쉬운데요. 예를 들어서 계리직 공부를 3년 준비하신 분이 있고, 1년 준비한 사람이 있다고 쳐봐요. 컴퓨터 해봐라 무조건 3년 준비한 사람이 잘해요. 무조건. 공부를 했다면, 아예 놀지 않고 공부를 했다면 잘합니다. 우금은요, 3년 준비했다고 해서 의미가 없습니다. 까먹잖아. 연도 외우고 막 이런 거예요. 막 숫자 외우고 이런 겁니다. 어렵지 않아요, 공부할 때. 지식 없어도 돼. 배경 지식이. 어려워요, 문제 풀 때. 이게 우금이에요. 그래서 우금 공부 방법은 컴퓨터 일반과 완전 다르게 해야 됩니다. 내가 왜 한국사 강사인데 이런 설명을 하고 있지? 컴퓨터 일반은요, 처음부터 꼼꼼히 잡아가서 고통스러운 과정을 겪어야 돼, 처음에.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될 것 같아? 행복합니다. 아, 이거 나는 다 알고 있는데. 우금은 있잖아요. 처음에 막 공부합니다. 에이, 이거 별거 아닌데? 이거 뭐지, 이거? 시험 한 달 전이 남았어. 아, 운대 망했다, 이거. 도저히 외워지지가 않는다. 이 싸움이에요. 그래서 전략은요, 컴퓨터 일반은요, 당장 하셔야 돼요, 당장. 이거 나중에 진짜 컴퓨터 일반 어렵다고 해서 막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하면 나중에 큰일 납니다, 이거. 합격할 때 제일 방해돼요. 어려워서. 우금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당장 할 필요가 없어요. 그 대신 할 때 어떻게 돼야 돼? 임팩트 있게 됩니다. 내가 그 종이 쪼가리 하나에다가요, 포스트잇을 다 붙여가지고요, 내 책상과 내 우리 집에 있는 냉장고랑 내 사물함과 내 우리 여기 강의실에 있는 책상에 다 붙여놓고 외우시는 게 우금이에요. 그리고 우금은 끝나고 나서 날려버리는 겁니다. 우금은 날려버리는 거, 합격하고 나서. 근데 컴퓨터 일반은 남아있겠죠. 접근 방법이 다르니까. 자, 이제 한국사를 설명드릴게요. 자, 한국사의 그 목차입니다, 목차. 선사, 고대, 중세, 근세, 근대태동, 근대, 일제, 현대. 뭐, 이거를 뭐 비중으로 해가지고 뭐 설명들 하잖아요. 뭐, 이번에는 뭐, 근대에서 몇 문제 나왔습니다.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왜냐면요. 다 해야 돼요. 어차피 다 해야 돼요. 왜냐면, 한 문제 차이로 당락이 결정되는데, 그럼 안 할 거야? 현대사 두 문제 나옵니다. 안 할 겁니까? 무조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말도 안 되는 질문은, 여러분, 앞으로도 하지 말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 해야 되는 거예요, 한국사는. 자. 이렇게 합시다. 자, 문제를 낼게요. 최우승이, 나이는 비밀입니다. 최우승이 친구랑 말 다툼 끝에 맞짱을 뜨게 됐다. 근데 맞짱을 뜨다가 교복이 찢어졌다. 여러분, 지금 내가 이 시점에 지금 여러분 몇 살인지 모르잖아요? 문제 맞출 수 있어요? 내가 뭐라 그랬습니까? 어디가 키워드가 뭐가 있죠? 교복이 찢어졌다죠. 그럼 몇 번이 정답이죠? 그렇지. 초딩과 대딩과 회사원은 교복을 입지 않으니까. 한국사는 뭐라는 거냐면요, 어느 시대에 내가 특정 시대에 들어가가지고요, 그 시대를요, 구체적으로 무슨 연도 암기하는 게 그런 게 아닙니다. 한국사 암기 과목 맞아요. 암기 과목인데 그런 쓸데 구질구레한 암기가 아니야. 우금이랑 달라요, 한국사는요. 그 시대의 느낌을 가져가시는 거야, 느낌을. 아, 이거는 고대사의 느낌이구나. 이거는 현대사의 느낌이구나. 이 느낌을 가져가면서 문제에서 뭘 물어봤냐면요, 이 사료를 띄워놓고 그러세요. 이 느낌이 가는 시대를 찍어봐. 그 1번 질문은 뭐가 나올 것 같아? 고대사 관련된 사료 느낌이 나와요. 2번은 중세사가 나와. 3번은 현대사가 나와. 이 사료의 느낌이 현대사야. 3번을 찍는 거예요. 이게 한국사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한국사에 공부하는 처음에 접근 방식은요, 커밀보다 쉬워요. 커밀보다 쉬운데, 그렇다고 해서 우금만큼 단순하게 암기해야 되는 부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한국사를 가지고 단순 암기하잖아요? 그럼 나중에 1년 공부해도 2년 공부해도 의미가 없어요. 근데 단순 공부해서 3개월 안에 합격할 수는 있습니다. 막 다 말을 교여버리면. 근데 이제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뭐 여러분, 아인슈타인이 아니잖아. 허경영이 아니잖아. 아이큐 200 넘은 사람 있습니까? 미리 공부하시는 거예요, 미리.
자, 뭐 전반적인 제가 느낌을 좀 설명드렸고요. 자, 한국사 합격 커트라인은 뭐 제가 뭐 이거는 커밀 교수님도 다 설명드렸잖아요. 한국사 커트라인은 전 80을 잡아요. 80. 한국사는 문제가 출제가 이렇게 됩니다. 18문제가 우리가 보는 교과서적인 한국사고요. 두 문제가 한자입니다. 한자. 그래서 20문제가 나와요. 근데 한자 문제는요, 현실적으로 찍는 겁니다. 아니, 내가 한자 자격증 2급이 있다. 아, 3급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요. 3, 4급 정도면. 천자문 뗐다. 아, 그러면 이런 사람은 이거 맞추겠죠? 천자문을 안 뗐다. 어렸을 때부터 한문 시간에는 잤다. 한문 선생님 얼굴 기억도 안 난다. 왜? 자가지고. 저도 기억이 안 납니다. 어렸을 때 한문 선생님. 나중에 이거 강사하려고 공부했지. 한문을. 이거 한자는요, 사실상 좀 찍기 싸움이 커요. 그러나, 자주 나오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주 나오는 한자. 한 100개, 200개 정도? 그것만 외워서 목표는 한 문제에 맞추는 걸 목표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두 개 다 틀리더라도 둘 찍어서 하나는 맞겠지. 이거는 이게 신의 뜻이에요. 이거 뭐 하늘의 뜻입니다. 이거 어떻게 어쩔 수가 없어. 이거는 그냥 운입니다. 운, 개인적인 운. 그럼 나머지 18문제 가지고 우리가 결판을 지어야 되는데, 여기서 여러분 다 알죠? 공무원 시험은 쓰레기 문제가 무조건 나온다는 거.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절대 100점 방지용 문제라는 게 있어요. 공무원 시험은 절대로 공부해도 100점 맞지 마라. 네가 한국사를 전문, 한국사 전문가가 아닌 이상, 수험생으로서 보통 한 문제에서 두 문제가 나옵니다. 자, 옛날에 말이죠. 게리직 문제가 2016년, 18년까지요. 국가직, 지방직, 구급 한국사와 비슷하거나 좀 쉬웠습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입장에서도 별로 걱정이 없었어요. 뭐 이 정도 내가 가르치면 뭐 다 맞겠지. 근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2019년도부터 시작해가지고요. 분석을 해보잖아요. 확실히 어려워. 국가직, 지방직, 구급보다. 게리직이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앞으로도 더 어렵겠네요. 내가 볼 때 그 출제위원들의 신분은 그거 같아요. 뭐 거기 뭐 인사 담당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게리직, 우정구정국에. 야, 너네는 과목 공무원은 5개인데 너네는 3개, 4개 하잖아. 한국사 깊게 해. 이런 게 아닐까 하는 제 개인적인 주관적 견해입니다. 이거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한국사는 앞으로 무조건 어렵게 나와요. 한국사를 몇 점 맞아야 되느냐? 8점 맞아야 돼. 자, 보세요. 이거 한자 두 개, 이거는 하늘의 뜻에 맡기겠습니다. 이거 몇 점 만점이에요, 그러면? 90점 만점이죠. 그럼 여러분들이 내가 80점이면 몇 개 틀려야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두 개 틀리는 거죠. 근데 100점 방지용 문제가 제가 몇 문제 나온다고 그랬죠? 한 문제에서 두 문제가 나온다고 그랬죠. 그럼 무슨 말이냐? 공부한 거 다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좀 어려운 거예요. 근데 있잖아요. 8점 맞지 않아도 합격할 수는 있죠. 컴퓨터일반 잘해가지고. 아, 나는 우금 외우는구나 자신 있다. 어렸을 때부터 나 벼락치기 자신 있어가지고 암기 다 된다. 이런 사람들은 한국사가 뭐 75점 또는 70점 맞고 합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80점은요. 안정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안정권. 왜? 서울 경기는 높잖아요. 커트라인이. 60점대가 아니라 70점이잖아요. 그리고 안정적으로 합격하면 합격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기본적으로 80점을 맞아야 돼요. 그럼 이거는 한국사를 어떻게 공부해야 하냐? 제대로 공부해야 돼. 제대로. 그래야 80점을 맞을 수가 있습니다. 자, 한국사 처음 공부할 때 당연히 이거는 어느 과목이나 마찬가지죠. 짜증이 좀 납니다. 짜증이 나요. 어쩔 수가 없어요. 막 처음 들어 막 강남찬 이름 들어봤어. 공부해보니까 고려시대 사람이었네. 어이구 신기한데. 이순신 장군. 이순신 장군 이름을 들어봤는데 막 학익진 한산대첩 막 이런 거 들어봤는데 아 조선시대 사람이었어. 이럴 수 있습니다. 한국사 싫어요. 한국사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 중에 나 빼고 다 싫어할 거 한국사.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근데 나중에는 어떨 것 같아요. 공부하다 보면. 아까 내가 용산구 동작구 설명드리면서 우금은 까먹을 수 있다고 그랬잖아. 한국사는요, 진짜 안 까먹어. 여러분, 기억나, 이거 내가 또 예시 들어줄게. 제가 지나가다가요, 진짜 어디서 얼굴을 본 놈이 있는 거야. 지나가다 근데 그 친구도 이렇게 내가 지나가고 있어, 이렇게. 근데 그 친구도 나를 보고 나서 똑같이, 긴가민가 서로 한 거죠? 그러면서 집에 가면요, 기억이 납니다. 뭐가 기억나냐면요. 저 친구의 이름까지는 기억이 안 나. 아, 내가 저 친구를 고등학교 때 봤던 놈이구나. 고등학교 때 정확히 몇 학년 때인지 몰라요. 고등학교 때 봤던 놈이 기억납니다. 또 한쪽 지나가다가 누굴 만났어요. 인사를 했어. 아, 알고 보니까 얘는 대학교 때 봤던 놈, 만났던 놈이야. 여러분들이 지금 왜 그렇게 기억하시는 줄 알아요? 카테고리를 나눠놨잖아, 머릿속으로 이미. 왜? 어렸을 때부터 사람 관계를 어떻게 맺어왔어요? 초등학교 친구,
중학교 친구, 고등학교 친구, 대학교 친구, 사회 친구. 그 나중에 나이 먹고 나서요. 우리가 아직 다 젊으니까 그렇지만 60 먹고 나서 나이 60이 넘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제 진짜 헷갈리는 친구들이 어떤 친구들이 알아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친구들 안 헷갈립니다. 대학교 친구까지. 왜? 카테고리가 정립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에서 만난 친구들은 헷갈려요, 이제. 내가 저놈을 20대에 봤는지, 30대에 봤는지, 카테고리를 구분해놓고 자랐기 때문에, 머릿속에. 한국사는요, 카테고리를 구분하는 싸움이에요. 이 시대가 고대인지, 이 시대가 중세인지, 이 시대가 현대인지, 그걸 파악하는 시험이에요. 그러면, 한번 외우면 뭐가 되겠어요? 물론, 세세한 연도 암기나 세세한 인물 암기를 들어갑니다. 이거는 시험 공부하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타협해야지. 근데 전체적인 큰 틀만 가져가 놓는다면 나중에 공부하기가 매우 수월한 거죠. 한국사는 효자 과목이에요. 효자 과목. 처음만 공부해 놓으면. 자, 이제 주부님들의 한국사 전략을 설명드릴게요. 뭐 주부가 다 너무 다들 앳돼 보이셔가지고 주부가 아닌 것 같은데 제가 하도 질문 게시판에 나 저기 주부인데 공부 어떻게 되냐. 게르직의 현실이잖아요. 많으니까. 제가 이것 좀 설명드릴게요. 근데 물론 다 다 20대 초반 여러분들도 다 적용이 되는 거니까요. 다 들어주세요. 기본 틀은 무조건 잡고 시작하라. 고통스러운 일에도. 그리고 인강을 활용해라. 이거 있잖아요. 이거 저는 한 세트라고 봐요. 왜 첫 번째 일요독이 중요한지, 왜 틀 나누는 게 도대체 뭔데 중요한지에 대해서. 제가요, 4년 전인가요? 3년 전인가요? 내가 어렸을 때 생각해보니까 부모한테 받은 게 많은데 엄마한테 내가 효도한 적이 한 번도 없더라고요. 고작해봤자 중학교 때 엄마가 원하는 발에서 3등 안에 들기? 뭐 그게 다였습니다. 성인이 돼서 엄마한테 해준 게 없더라고. 근데 생각해보다가 아, 친구들도 막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야, 니네 엄마는 그렇게 너한테 했는데 너는 뭐였냐. 어 그래? 알았어. 그래서 엄마한테 갔습니다. 엄마, 나 이번 엄마한테 뭐 백 하나 사주고 싶은데 뭐 좀 골라 봐봐 엄마가 알아서. 엄마가 입이 찢어지죠. 그런데 거의 쪼커가 돼요. 쪼커가 여기까지 입이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바로 딱 물어보더라고요. 얼마 정도 생각하니? 그래서 제가 이제 백이요. 제가 몰라. 저 관심이 없습니다. 막 잘 몰라요. 백 이런 거. 그래서 뭐 한 돈 백이면 되지 않겠어? 하니까 밥을 안 차려주더라고요. 갑자기. 어, 뭐야. 왜 안 차려준가? 왜 도대체 백만 원이면 충분히 큰 돈 아닌가? 알고 보니까 백이 기본적으로, 이거 좀 싼 거는 백만 원도 하겠지만, 좀 메이커 이런 우리가 아는 뭐 구찌, 루이비통, 300부터 시작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이미 뱉어놓은 거 어떡해. 그래서 엄마 알았어. 그러면 한 3,400짜리 한번 생각해봐. 뭐 그 위로는 나 돈이 없어서 안 돼. 라고 하니까 엄마가 좋아하면서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엄마가요. 이제 밤에 집에 가서 이제 있는데 엄마가 밤에 그 잠을 자는데 웬일인지 이어폰을 끼고 눕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엄마 불렀더니 대답은 해요. 안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냐 그랬더니 그 유튜브 보면 막 그 백 같은 거 설명한 게 뭐 있더라고요. 뭐, 이, 지금 가성비 좋은 백 해가지고, 300만원대 적합한 백, 200만원대 적합한 백, 400만원대, 뭐, 이런 게 있어요. 그 엄마가 듣고 있는 거예요. 하, 내가 그래서 그걸 나랑 똑같이 엄마 따라서 들어봤는데, 나는 뭔 소린지 모르겠는 거야. 뭔 소린지 모르겠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메이커가 어떻고, 메이커가 어떻고. 근데 엄마는요, 영상을 보지 않고 귀로도 공부했습니다. 그게 왜 그런 줄 아세요? 엄마는 전반적인 이 백 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있었던 사람인 거야. 기본적인 명품 이름은 다 합니다. 뭐 디올, 뭐 디올 있나요? 맞나요? 디올, 루이비통, 뭐 에르메스, 에르메스는 아니 쳐다보지 말자. 뭐 그런 거 해가지고 뭐 저기 구찌, 뭐 루이까토, 아니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죠. 엄마는 이걸 아니까 이 그 유튜브에 있는 유튜버가 설명을 할 때 아 가성비 좋을 때 150만 원대는 어느 메이커의 어느 상품 그리고 막 뭐라 그래 이거 아이 뭐라 그러죠 이거 핸들 뭐 이런 것도 막 다 뭐 재질이 다르잖아요. 그 설명하는 엄마는 탁탁탁 알아듣는 거야. 저는 하나도 못 알아들었습니다. 그게 이유가 뭐냐면 그거예요, 이거. 엄마는 기본적인 틀이 잡아 있었던 거야, 백에 대해서. 그러니까 들리지. 영상을 보지도 않고도. 저는 들리지가 않습니다, 그거. 마찬가지로, 저 축구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축구 막 손흥민이 어쩌고 막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막 토트넘 막 레알 마드리드 막 메시 하잖아요. 저는 귀로도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 엄마한테 줘봐요. 엄마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뭔 소리인지 모릅니다. 우리 엄마가 아는 축구선수는 차범근이 유일하기 때문에. 뭐 들리지가 않겠죠. 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이거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이거 틀을 나누는 거 해놓잖아요. 그 나중에 공부할 수가 있어요. 이걸 왜 내가 주부님들한테 더 얘기하느냐. 현실적으로 가정이 있는데 애가 있어요. 남편이 있어. 남편이 밥 달라고 막 울어. 짜증나. 스트레스 받아. 어떻게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걸 틀을 바꿀 수는 힘듭니다. 이거 남편이 크게 도와줘야 돼. 그럼 막 설거지를 해. 또 애를 봅니다. 뭐 시장 가서 장을 보고 와요. 순수 20대 초반의 젊은 여성에 비해서 30대 넘어간 여성이 시간이 단데 쓸 게 많습니다. 뭐 집에 가서 뭐 다른 부모랑 뭐 할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로. 그러려면요. 제일 좋은 방법이 귀로만 듣는 거예요. 왜? 혼자 영상을 볼 수가 없으니까 실질적으로. 영상 보면 귀로 들으면서 아이를 육아하고 설거지하고 밥하고 귀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귀로 듣는 과정에 제가 뭐라 그랬어요? 이게 들리려면 뭐가 돼야 돼? 기본적으로 1회도를 확실히 놓고 틀을 잡아내야지 들립니다. 그래야지 아 맞다 이순신이 아 맞다 임진왜란 이게 들리는 과정이죠. 첫 번째 고통스럽겠지만 첫 번째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타협이 안 돼요. 무조건 제대로 공부하셔야 돼요. 처음에. 자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이 또 하나 있죠. 이거는 제가 옛날에 고등학교 때로 자주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내가 선생님한테 들어온 거 있죠. 근데 이거 있잖아요. 다 여러분 다 알잖아요. 까먹어요. 한 일주일이면 다 까먹을걸요? 기억이 안 남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방법이 뭔지 알아요? 가장 대중적인 방법은 회독입니다. 오늘 본 거 이따 밥 먹고 또 보고 저녁에 또 보고. 근데 좀 이건 좀 비효율적이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아 계속 봐야 돼. 그래서 가끔 계속 봐도 까먹을 때가 있어. 언제 진짜 안 까먹냐면요. 누가 내 설명할 때 안 까먹습니다. 오늘 배운 거 누가 내 자랑하면 안 까먹어. 제가 어렸을 때 그랬거든요. 맨날 고등학교 때 선생님이 국사 시간에 설명하잖아요. 집에 가서 동생한테 역사 얘기했습니다. 동생 귀 막고 있는데 안 까먹더라고요. 이렇게 시작했어요. 처음에 역사 공부를 저는. 무조건 이렇게 해주세요. 아이랑 놀아줄 때 애한테 한국사 설명을 해주세요. 애가 3살이야, 4살이야. 괜찮습니다. 야, 이순신 장군이 말이야. 이런 전쟁을 치러가지고 나라를 구해냈어. 설명을 하세요, 그냥. 애가. 남편한테 설명하세요. 남자친구한테 설명하세요. 어쩔 수가 없어. 자기 부모님한테도 설명하세요. 주변 지인들을 활용하세요. 이것만큼 좋은 방법이 없어요. 컴퓨터 일반도 마찬가지예요. 우금도 마찬가지고. 이러면서 외우는 겁니다. 자, 공부를 꼭 앉아서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걸 꼭 명심해 주세요. 이렇게도 할 수 있다는 걸 설명드리는 겁니다. 자, 한국사 설명은 이렇게 끝낼게요, 제가. 예시를 많이 들었죠, 제가. 도대체 한국사라는 과목이 뭔지에 대해서. 그리고 이거는 이제 1:1 맞춤 관리반을 이제 이번에 올해 저희 학원에서 하게 됐는데요. 이거는 현실적으로 시간이 굉장히 많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이 게리직이 공부가 언제 뜰지 모르잖아요. 자기는 이제 기초는 일단 없고. 그럼 일단 자기가 공부를 처음에 시작은 해야 되는데 공부 습관이 갖춰지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 저희 학원에서 무료로 독서실을 제공하고 그리고 무료로 한국사 스터디를 제가 해드리는 거예요. 근데 물론 이게 기소직 학생들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 친구들에게는 국어랑 영어랑 더 같이 들어가는 거죠. 1:1 관리반도 게리직도 뽑으니까 혹시나 자기가 공부하시다가 아 나 혼자 못하겠다. 아 잠깐 3개월 정도라도 이 최우승님 이거 공부를 잡고 가야겠다. 이게 도대체 뭔지 이게 게리직에 대해서. 그러신 분들은 잠깐이라도 한 달도 괜찮습니다. 궁금하시면 저기 학원에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상담을 또 해드릴게요. 자, 이상 한국사 설명이 끝났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게리직 전반적인 뭐 그 비용 이런 거는 저희 부원장님 모셔와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